근데 이 미국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이 이제는 예, 이 금리를 상승을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빵 치고 이렇게 예, 조금씩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은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텔 있지 않습니까? 네,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지금 PC 시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태블릿 시장이나 PC 시장이나 스마트폰 시장이나 계속해가지고 하락세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 보니까 지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상치보다 더 네, 나쁜 이런 네, 매출 이런 순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요번 연도 1분기 있지 않습니까? 1분기 전망이 예, 더 나쁘다고 하네요. 1분기 전망이 더 나빠가지고 인텔 같은 이런 예, 반도체 주들은 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잘 잡히느냐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예, 엄청나게 또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또 이런 뭐 여러가지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 네, 미국 지난 12월 달에 소비자 지출을 본다고 하면은 5%만 오르게 되면서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PCE 이 인플레이션 지수도 5%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5%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잘 잡히고 있다. 잘 잡히고 있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피봇이라고 하죠. 네, 이제 마지막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네, 금리 올리는 거 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네, 지금 주식시장이 네, 조금씩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좋은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이니까 너무나 기분이가 좋고요. 하지만 지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갈래로 지금 계속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네, 지금 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네,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하게 그렇게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것을 누가 더 정확하게 네, 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올해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될 것이고 거든요. 예, 여기에서 네,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 돈을 누구는 벌고 누구는 벌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해고를 감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직장인들이 네, 어차피 잘릴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잘릴 것 같은데 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국 직원들의 네, 업무 몰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 몰입도가 최저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고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고소득층들은 예전에는 계속 이제 돈만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만 쫓았는데 하지만 이 요즘 세대의 이 고소득층, 이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이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제 가족이랑 네,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택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일을 더 적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 그게 맞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를 파는 곳이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인데 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네덜란드한테 네, 중국에다가 이 반도체 장비를 파는 것을 좀 수출을 좀 통제를 해달라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공급 부족을 이렇게 또 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좀 중립적인 네,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네, 미국하고 동참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파는 것을 지금 이제 또 통제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중국에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은 바로 테슬라 아닙니까? 네, 테슬라인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이 테슬라가 전기차 1위 업체이지만 이제 아마 곧 2위는 중국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중국의 이 자동차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를 밀어주려고 네,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팍팍 밀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중국산 이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팔리는 게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 자동차들의 발전이 진짜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 이 전기 자동차 1위이긴 하지만 이제 2위는 중국 자동차들이다. 네, 이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 2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얼마 전에 이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을 하게 되면서 네, 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2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고, 예, 하지만 이 테슬라 이 자동차 이 새 차들의 주문량은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식 있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 주식이 아마도 네, 지금보다 40% 정도 더 예,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테슬라는 예,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테슬라 자동차를 따라갈 그런 전기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어요.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는 물건도 좋아야 하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가격이 굉장히 컴페티티브 해야 하는데 이런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가격을 따라갈 전기 자동차는 지금 미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같은 그런 전기 자동차 퀄리티의 이 가격, 예, 단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제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컨텐츠를 한 두 개 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문량이 역대 최대치로, 네,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는 아마도, 네, 올해에도 잘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가 2만 달러나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네,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가지고 원가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테슬라 자동차는 네, 만드는 게 굉장히 심플하다고 하거든요. 네, 심플하고 원가 자체가 너무나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전기 자동차들에 비해 가지고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게 다섯 배나 된다고 해요. 네, 다섯 배나 돼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내리더라도 네,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 자동차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를 따라갈 전기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도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테슬라 주식 40% 정도 네,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로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네, 에어버스, 네, 유럽이죠. 네,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미국의 이 보잉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이 여객기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버스에서는 항공기 주문량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버스는 직원을 네, 13,000여 명 정도 네, 더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을 했었을 때, 네, 이런 항공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때 많이 내려갔었을 때, 예, 이거 나중에 분명히 오를 거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때 또 제가 또 주식을 또 사놓은 것도 있고,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역시, 예. 따봉? 그러면서 이 배드베스앤비욘드 있지 않습니까? 배드베스앤비욘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배드베스앤비욘드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 통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디폴트가 날 거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배드베스앤비욘드에서는 네, 뱅크럽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주식이 1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아니다 우리는 뱅크럽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막 5달러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3-4배가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이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주식들 이런 이제 뱅크럽시를 할 거네 말 거네라는 그런 주식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워싱턴 뮤추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은행이 있거든요. 네, 이 은행에다가 망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은행이 100년도 훨씬 더 넘은 그런 은행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설마 망하기는 하겠어. 네, 안 망하고 뭐 정부에서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네,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UCLA 다녔었을 때 여기에다가 몰빵을 했거든요. 만 달러를 몰빵을 했는데 그게 빵원이 되더라고요. 예, 만 달러 이상 했다면 15,000달러 했나? 네, 빵원이 됐습니다. 빵원. 예, 무섭습니다. 네, 주식이 진짜 무서워요. 네, 이렇게 예, 뱅크럽시를 한 단에 만 단에 이런 주식들은 진짜 예, 만약에 뱅크럽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바닥 찍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그런데 진짜로 뱅크럽시를 한다? 빵원 됩니다. 예, 그냥 휴지 조각 돼요. 예, 그때 야 15,000달러 이렇게 날리고 예, 그때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금값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조만간 2,000달러를 넘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네, 지금 네,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이 경제 상황은 진짜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죠. 네, 무슨 주식이 오를 것 같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도 모른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